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번주에는 효성그룹 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효성그룹은 창업회장인 조홍재 회장께서 이순에 가까운 나이에 창업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2세 경영을 마치고 이제 3세인 조현준 회장이 2년 전에 회장으로 등극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 3세끼리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다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효성그룹은 1962년 삼성그룹 창업회장인 이병철 회장하고 조홍재 회장이 결별을 하면서 조성물산을 창립하고 나중에 1966년 동양나리론을 창립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홍재 회장이 만 56세였습니다. 사실 그 조홍재 회장은 처음에 삼성 이병철 회장과 손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삼성 토대를 만든, 다시 말해 제1모직을 토대를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출자했고요. 그러나 서로 결별을 할 때는 아주 서운하게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홍재 회장이 회고록 나이 회고라는 책에 보면 나는 당시에 이병철 회장하고 소송을 안 한 것을 가장 잘한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그러나 그걸 훌훌 털고 나서서 그때 당시에 돈 3억 원을 받고 나와서 효성물산을 창립하고 동양나이론을 만들어서 오늘이 효성그룹을 만듭니다. IMF 전까지 효성그룹은 한때 12그룹권까지 들어왔었다가 삼남이 경영하던 대전피역그룹이 망하고 지금 현재는 효성그룹은 재계랭킹 20위쯤 됩니다. 그리고 효성그룹은 재미있는 게 지금 당장 여러 그 일반 소비재 기업 그 생산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80%가 해외에 수출하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스판덱스라는 것은 모든 그 의료에 스포츠웨어라든가 내의에 다 들어간 첨단 소재입니다. 이것을 세계 1위입니다. 타이어 코드도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성은 첨단 소재, 특히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회장인 조홍재 회장은 자식 교육만큼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본인 자체도 아주 철두철미한 구두쇠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심했는데 자식들한테 삼형제한테 사자성어를 줬습니다. 각기 성격에 따른 사자성어를 줬는데 장남인 조성래 회장한테는 숭덕광업, 덕을 숭상하면 사업이 번창한다고 했고 둘째인 조양래 회장한테는 자강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랬고 셋째인 조홍래 회장한테는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서 모든 거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각기 아들 성격에 따라 사자성어를 주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성래 회장도 자식들 삼명제한테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검소한 것이라든가 인성교육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2세 경영인인 조성래 회장이 일찍이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됐습니다. 효성그룹은 원래 효성그룹이 2세에서는 첫째 효성 중공업과 그 동양나이론을 중심으로 한 장남인 조성래 회장이 분가를 했고 둘째 조양래 회장은 한국타이어를 가지고 분가를 했습니다. 셋째 막내인 셋째는 당시에 27살 때 대전피역을 분가해서 3개 그룹군으로 쪼개집니다. 그게 합치면 우리나라 재계 랭킹 10위권에 충분히 들어올 정도로 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때 삼남이 경영하던 효성기계가 부도를 막고 그러면서 대전피역 그룹이 재계에서 사라집니다. 효성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 효성 TNC 있지만 장남인 조성래 회장이 이끄는 효성그룹이 주축입니다. 효성그룹은 지금 이렇게 해서 성장했지만 지난 17년도에 3세인 조현준 사장을 회장으로 등극시켜서 3세 경영인 구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지금도 조성래 회장은 살아계시고 명회장으로 있습니다. 조성래 회장은 비록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성격도 꼼꼼하고 그래서 큰 것은 보고를 받고 조현준 회장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세 경영인으로 등극한 조현준 회장은 어떤 분이시냐? 조현준 회장은 1968년생입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세인트 폴스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예일 대학을 나오고 또 일본 게유 대학 법학과를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에서 최고의 학부를 다닌 셈입니다. 그래서 조현준 회장은 또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쓰비시 상사에서 에너지 부분 사 파트를 맡아서 근무를 시작해서 나중엔 모건스탠리 동경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효성부장으로 입사를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68년생들이 대한민국 3세 경영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현준 회장을 비롯해서 대림의 이해우 회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들이 다 68년생들입니다. 다 같은 동갑내기들이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현준 회장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 밑에서 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둘째 아들이 또 아주 흥미로운 분이 있습니다. 조현문 변호사인데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 고고인류학과에서 수석 졸업해서 하버드대학 로스쿨을 나옵니다. 거기에서 뉴욕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효성에 입사를 해서 중공업 부분장을 맡아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조성래 회장은 막내인 조현상 사장까지 삼형제한테 지주회사 지분을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둘째 조현문 변호사가 형제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소송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인 조현준 회장도 조현문 부회장 그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고 지금 현재 조현문 변호사는 기소중지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조현문 변호사가 싱가포르에 200억 정도의 사모펀드를 운영한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현문 변호사는 대학 다닐 때 신해철씨하고 무한궤도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같이 MBC 대학가요제에서 88년 대상을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음악과 스포츠에 아주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준 회장도 스포츠에도 상당히 능하고 그리고 상당히 학구적인 것으로 주변에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효성그룹을 혼맥도를 보면 한국이 상류층을 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성래 회장이 부인인 송광자 여사는 그 아버지가 능률협회 회장을 지낸 송인상 회장. 이 송인상 회장은 혼맥도가 화려하기로 전직 대통령들하고 다 연결이 되고 지금 웬만한 재벌가하고도 다 연결이 될 정도로 화려한 혼맥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혼맥을 자랑하는 분이 바로 송인상 회장하고 예전에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동조 장관 집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상류 사회의 혼맥도를 자랑하는 집안입니다. 조현준 회장이 비록 회장으로는 등극했지만 모든 게 꽃길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법정에 걸려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동생과의 갈등도 어떻게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조현준 회장한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성그룹이 생각보다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러나 효성이 한자어가 샛별이듯이 혜성적으로 나타나서 첨단 소재 부분에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집안과 학벌 조금도 모자란 것을 갖출 것은 다 갖춘 재벌 3세입니다. 그러나 조현준 회장한테 놓여진 여러 가지 과제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고 더 단단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조현준 회장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재계에서도 조현준 회장이 그리는 효성그룹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조용히 지켜보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